여배 문제점, 영적 문제점, 그리고 여배 세 친구들의 영적 오해들을 풀어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엘리후라는 젊은 청년 선지자를 보내서 지금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엘리후가 그러니까 욥이 자꾸 자기는 의롭다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아무리 의로워 본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네 손에서 무엇을 받겠느냐? 이 말은 인간이 아무리 의로워 봐야 훌륭해 봐야 아무리 훌륭해 봐야 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존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야만 그래서 우리는 받는 일밖에 할 게 없지 우리가 드릴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받으실 것도 없다. 그런데 욥은 마치 뭐예요? 자기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잘 봐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기가 훌륭하고 착한 줄을 모르고 이렇게 자기를 잘못 보시고 이렇게 벌을 내리시느냐 그리고 왜 그렇게 불평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너의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요. 자,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네가 범하는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요. 자, 네가 악을 범하면 하나님이 너를 뭐요? 벌 줄 것이요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악을 범하면 결국 그것은 나한테 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상대방을 미워하는 악을 범하면 내가 상대방에게 분노하는 악을 행하면 그 악은 분노하고 미워하는 나를 해할 뿐이요.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죄를 지으면 즉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벌 주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다. 자 여기에 이거를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제가 지금 성경에 나오는 심판이란 말이 무엇인가를 이제 지금 제가 쓰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시편 34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악을 범하면 하나님이 죽이는 게 아니라 무엇이 그 악 자체가 악인을 죽이는 거지. 내가 악을 범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일로 와봐. 너 정 걸으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러신 분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죠? 옆기로 돌아가서. 그 다음에 여기 재미있는 엘리후가 아주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밤중에 노래하게 한다는 말은 이거 이상한 말 아닙니까? 자다가 밤중에 벌떡 일어나서 노래 부르면 그 미친놈이지? 이게 무슨 뜻일까?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면. 여러분, 뉴스타트가 사람들로 하여금 밤중에 노래하게 합니다. 밤중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둠 속에서, 고난 속에서. 이것이 밤중이라는 말의 영적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암에 걸려서, 정말 불치의 병에 걸려서, 병원에서는 어떻게 더 이상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을 당해서. 캄캄한 밤이죠. 그렇죠? 캄캄한 밤이죠. 밤중에, 그러한 상황, 그러한 어둠의 상황,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뭐하게 하신다? 노래하게 하신다. 노래하게 하신다. 즉, 노래하게 하신다는 말을 좀, 더 설명을 하면 무슨 말이 되나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지게 하시는 하나님.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은 나를 뭐예요?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란 말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참, 이 말이 제 눈에 왜 번쩍 띄게 된줄 아세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나를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이러고 뭐다 지나가 버립니다. 근데 이게 제 눈에 번쩍 띄고 제 가슴에 착 와닿는 이유는 제가 밤중에 노래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왜 노래할게?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 너무나 절망적인 밤중에 노래를 안할 수가 없어. 여러분도 밤중에 노래해야 됩니다. 아시죠? 어떤 상황이었나?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들이, 우리 막내 아들이, 네? 마약을 해가지고. 이게, 영어로 overdose라고 합니다. 너무 많이 그냥 마약을 해버려가지고, 이게 그냥 뇌를 완전히 마비시켜버렸어. 그럼 혼수 상태에 빠졌어. 나중에 정신이 깨서 보니까 애가 완전히 돌아갔어. 찍어보니까 뇌가 너무 많이 파괴됐어. 저는 의사입니다. 의사로서 우리 아들을 볼 때는 끝이야, 끝. 이제 끝났어. 이제 지금부터는 그 이제 미국서는 그런 이제 환자들, 소위 정신분열증 이런 환자들만 수용하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병원이 있어요. 그 주정부에서. 그래서 그런 병원을 state hospital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state hospital로 가야 된다. 그럼 그건 끝이야. 제가 딱 볼 때, 스테이트 호스피탈로 보내. 근데 이제, 그 절망 상태죠. 의학적으로는, 내가 알고 있는 현대의학으로는, 그런 상태를 회복시킬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무엇이 있는 곳에는 기적이 있다? 생명이 있는 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기도해 달라.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그렇게 되니까 애가 이제 밖에 나가도 집을 못 찾아와요. 운전도 못 하고. 그 운동 잘하던 애, 막 스키를 막 날라댕기듯이 타고 막 이런 애인데, 뭐 스키가 뭐예요? 스케이팅도 못해. 그저 여기 이제 이 신발에 이렇게 네? 바퀴 달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샥샥 이렇게 타고 그것도 못해. 왜? 중심을 못 잡아. 밖에 나갔다 하면 집에 못 찾아오는 거예요. 남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집이라고 막 우기고. 참 비참했습니다, 그때. 밤중이죠. 밤중. 근데, 그래서 걔하고 한 집에 같이 있는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왜? 저를 딱 보기만 하면 막 욕하는 거죠. 아따, 여러분, 저만큼 욕 많이 들어 먹은 사람 없을 거예요.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 나에게 뭐예요? 그렇게 욕을 해. 이건 하나님을 안 믿으면, 이걸 술 먹어야 돼. 아시겠죠? 그래도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뉴 스타트 프로그램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같이 있으면, 한 집에 같이 있으면 오히려 뭐예요? 더 막 노발대발하고 막, 막 그래도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서 다른 도시에 이제 가서 뉴 스타트 프로그램 한다. 그러면 이제 얘가 어떻게 됐을까? 낮에는 생각이 잘 안 나. 근데 이제 밤에 불 딱 끄면, 걱정이 돼서 죽겠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요, 그때는 제가 이제 강당에 가서 강의하고 제 방으로 돌아오잖아요. 딱 돌아오면, 전화기를 먼저 봐. 그 당시 호텔 전화기는 요즘도 마찬가지죠. 누가 전화를 건 일이 있으면 깜빡깜빡깜빡 합니다. 그러죠. 그 깜빡깜빡 하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 깜빡깜빡 했다 하면 뭐예요? 이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참, 그렇게 이제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밤중에 특히 밤에 되면 그 고민이 더 심각해져요. 막 불길한 얘를 막 엉뚱한 아주 나쁜 부정적인 생각이 막 확 들어와. 그러면 그 악령이 넣어준다는 거 저는 잘 알죠. 그 알아도 악령은 넣어줍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밤에 자다가 잠을 못 자겠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는 거야. 노래하는 거야.
그때 제가 제일 많이 한 노래가 뭐냐면 내 주님 오시리 라는 노래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겠다.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그를 배우리라. 그거 하고 좋으신 하나님 하고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밤중에 노래하겠습니까? 못하죠. 못하죠. 그래서 자 그래가지고 그 녀석이 여러분 3년 반 후에 완전히 회복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있을 수. 내 세포는 제자다. 병원에서는 웃기지 마라. 그렇죠. 그래서 이 기적은 기적이라는 것은 맛보지 않으면 웃기는 거예요. 맛보지 않는 사람에게 기적이라는 것은 웃기는 거예요. 이건 막 황당한 얘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자 밤중으로 하나님은 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신다 하는 말이 얼마나 가슴에 탁 와닿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노래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자,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뉴 스타트를 배운 사람만이 해석할 수 있는 말이에요. 자, 땅의 짐승에게 자,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그 말은 뭐예요? 땅에 살고 있는 짐승에게도 교육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지혜를 주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뉴스타트 배운 대로 하면 이게 맞는 말입니다. 왜요? 자, 원숭이가 독이 있는 나무 잎사귀를 먹고 나면 뭘 먹게 해? 해독제 수치를 먹게 하신다고.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기린이 인 성분이 부족하면 누가? 하나님이 뼈를 먹게 하세요. 사람이 사람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혜라 그래. 기린이 그런 지식을 영양학적 지식을 갖고 있는 건 아니야. 기린은 배우지도 않아서 설악산에 와보지도 않았지만 그 아프리카에 있는 기린일지라도 하나님은 생명 신호를 보내서 그 뼈를 땡기게 하는 유전자를 뭐예요? 켜서 NPY라는 물질을 생산하게 하면 기린이 생전 먹어보지도 않던 그 뼈를 땡기게 하실 만큼 그런 지혜를 주신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혜롭게 사시라. 자, 네. 그 다음에 38장으로 이제 뛰겠습니다. 38장에 가시면 이제 이 엘리후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지만 그 다음에 지으신 걸로 하나님이 끝나신 게 아니라 이 지구가 어떻게 돌아가고 비가 어떻게 와서 어떻게 씨가 땅에서 자라서 싹이 나게 하는지 이런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신다라는 이제 취지의 말을 합니다. 여기서 41절. 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네가 암사자를 위하여 식물을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량을 채우겠느냐? 욥 보고 하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왜? 욥이 자기가 하도 뭐예요? 하나님보다 낫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암사자가 식물을 사냥하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기 지금 National Geographic. 저는 시간만 틈만 있으면 좀 쉬어야 되겠다 하면 바로 National Geographic을 켭니다. 켜면서 이제 우리 집사님이 너무 지겨워하는 건데 켰다 하면 그 이제 동물 프로그램을 봅니다. 그런데 그게 참 좋아요 저는. 그런데 본 것도 보고 해요. 하는데 이제 사자들이 막 굶어요. 이게 막 사냥거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래도요 정말 더 이상 굶으면 안 된다라고 이제 더 이상 그 이제 그 촬영 팀들도 내셔널 지오그래픽 팀들도 이거 더 이상 굶으면 이 사자들이 굶어 죽을 텐데라고 걱정을 해요. 그러면 난데없이 기린이 늙은 기린이 어떻게 어리버리하게 이제 걸어봐요. 그러니까 그 사자가 굶어 죽을 때가 되면은 굶어 죽지 말라고 이제 늙어서 이제 한 일주일 후면 쓰러져서 죽을 기린을 보내시는 거야. 기린 어리고. 그럼 사자가 그 기린을 잡아서 먹고. 예. 네. 그리고 하나님 또 운동도 시키잖아요. 사자가 사냥을 탁 해서 저놈 잡아야지. 해서 탁 시작할 때마다 성공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공률 20%입니다. 그러니까 다섯 번 시도하면 뭐예요? 한 번 성공. 그러니까 하나님은 꼭 충분히 운동을 뭐요 시켜놓고 운동을 시켜놓고 그렇게 먹도록. 그 보면 다 저게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렇게 보면 저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 또 보면.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까마귀란 새는 천한 새입니다. 그렇죠? 이쁘지도 않아. 제일 새 중에 제일 안 이쁜 게 까마귀야. 새들이 다 얼마나 이뻐요. 근데 그 제일 안 이쁜, 천에 빠진, 흔에 빠진 까마귀 새끼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런 분인데,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너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랬었느냐, 이 말이야. 네가 뭘 모른다. 자. 이제
이제 피날레로 들어가야겠습니다. 여기 40장. 자, 이제 하나님이 직접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봅시다. 너무 어려운 말이 있어서 잠시만. 자,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기를 전능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다투는 자가 그분을 가르치겠느냐? 욥은 자꾸 하나님 보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 당신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 자격이 없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나 같은 착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보셔야죠. 어떻게 그거를 조사해보지도 않고 나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고 그러면 하나님 격이 떨어집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욥보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꾸짖는 자라고 그럽니다. 욥보고. 너는 나 있잖아, 욥아. 너한테 꾸지름 많이 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꾸짖는 자로 그것을 대답하라고 하시다. 그때 욥이 이제 드디어 뭐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야. 욥이요. 와, 내가 이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무엇을 다 들어보고 난 뒤에 욥이 정신이 듭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흙으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까마귀 새끼까지도 사자들 밥거리도 다 걱정하시고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결국은 엘리후가 가르쳐 준 게 뭐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모든 인간뿐만 아니라 공중에 나는 새나 땅의 짐승이나 들판의 식물들까지도 키워주시고 사랑을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욥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 전에는 욥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잘못 봐가지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뭐요 빼앗아가는 분이라고 불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엘리후가 나와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다. 생명까지도 주시는 분이다.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이 직접 엿보고 여봐, 그동안 네가 나를 많이 꾸짖어서 내가 꾸지름 참 많이 먹었다. 그러니까 여보 이제 정신 번쩍 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보를 깨우치는 방법이 엄포를 놔서 깨우치는 게 아니야. 순리대로 여봐, 그 까마귀 새끼들 봐라. 사자 새끼들 배고파서. 그 왜 하늘에서 비가 내리겠느냐? 비 없으면 농사 안 되잖아. 이런 거를 자꾸 가르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하나님을 가르치는 방법은 뭐예요? 유전자를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 하나, 그 뭐예요? 유전자 하나를 키기라도 할 수 있습니까? 유전자가 손상이 되면 그 복구시킬 수 있어요? 없다 이거야. 그거는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고 오직 뭐예요? 유전자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만이 그 유전자를 복구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책을 갖고 가는 거죠.
괜찮아요? 네. 와,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이제 욥이 자기가 그렇게 착하다고 했던 욥이 그때 욥이 하나님께 대답하기를 보소서 나는 뭐요? 악하다고. 와, 깨달았어요. 와, 자기처럼 의로운 사람. 내가 악하오니 내가 무슨 대답을 할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손으로 뭐예요? 내 입을 가리게 하다. 네. 그러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이온 우주를 창조했고 나를 창조했고 공중의 새를 창조했고 바닷속의 물고기를 창조했고 땅 위의 짐승들을 창조했고 그것을 다 돌보시고 계시고 그리고 하늘의 별들을 관장하시고 이 창조주의심을 가르친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뉴스타트에서는 여러분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는 글자다. 그렇죠? 글자라는 것은 우연한 자연 발생적인 쪽으로 글자라는 게 생겨날 도리가 있다 없다? 없어. 글자라는 것은 누군가가 만들어야 돼요. 글자 만든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글자는 만들어야만. 그래서 만들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글자가 내 세포 속에 입력이 되어 있다는 거. 이거는 창조주가 글자를 만들 수 있는 창조주가 분명히 존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 이 그리고 나 자신은 지금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해 있지만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유전자를 어떻게 그매 순간마다 착 크고 깨고 켜고 끄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하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때까지 뭐 차가워서 먹어봐라, 뭐 무슨 항암제 써봐라 이거 하다가 이제 생명을 깨달으면 할 말이 없다 말이야. 할말 없으면 뭐라 그래요? 오진이라 그래요. 오진. 오진. 자, 우리 저기 대표님이 세브란스 병원 갔더니 오진이라고. 오진. 왜? 안 낫게 돼 있는데. 그 오진이라는 거는 그것도 그렇게 나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상당히 겸손하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단을 잘못 내린 겁니다. 자, 그래서 욥이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리겠습니다. 한번 내가 말했으나 이제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며 실로 두번 말하였으나 더 이상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남자답게 내 허리를 동이라. 내가 너한테 요구하리니 너는 내게 표명할지니라. 네가 나의 심판을 무효화시키려는가? 네가 나를 와. 예, 하나님이 욥보고 뭐라 그래요? 네가 내 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네. 예. 여러분, 그래서 욥기
에를 그 30장과 31장까지 읽고 이거를 이 말을 못 깨닫는 사람은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니까 욥이 친구들하고 토론 중에 한 말들은 전부 뭐예요? 조건적 말이기 때문에 아무리 멋있는 말이라도 뭐예요? 그거는 진짜 황당한 말을 한 거예요. 네가 나를 정죄함으로써 네가 의롭게 되겠느냐? 이 말을 다른 번역으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스스로 네가 욥 네가 너 스스로를 의롭다 하게 하려고 나를 어떻게 불의하다 하느냐? 욥은 그랬거든. 하나님이 옳지 않다 그랬거든. 누구는 옳은데? 나는 옳은데. 자, 참 거창한 얘기입니다. 자, 이제 욥기 42장 끝으로 가겠습니다. 자, 드디어 욥이 자기의 문제를 확실히 깨달았어요.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하나님의 생각은 그 무엇도 막지 못한다는 것을 내가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지식 없이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게 누구란 얘기예요? 지식 없이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요? 자기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거요. 지식 없이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하였으니 그것들은 내게 너무 경이로워서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듣고 보니, 그것은 너무 엄청나고 놀랍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가 없었고, 내가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이때까지 짓거린 말들은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뭐예요? 깨닫지 못한 것을, 즉 알지도 못하고 씨부려 댔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욥이 막 자기 문제점을 막 완전히 들여다봅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한 그 자체가 가장 큰 죄라. 아시겠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내 병 빨리 안 낫게 해주고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제 욥처럼, 이거 내가 문제가 뭐예요? 이게 심각하구나. 이제 드디어 욥은 하나님의 진실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곧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욥이 이제 진짜로 말 같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내가 간구하오니 하나님 들으십시오. 내가 말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묻겠습니다. 나로 어떻게 알게 하십시오. 내가 알고 보니까 내가 아는 게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한 말은 전부 꽝이었습니다. 이렇게 무조건적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을 모르고 나는 이때까지 하나님을 무선적으로만 생각했다.
조건적 또는 그보다 이제 이 시점에서 그보다 더 나은 말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만 하나님을 도덕적 하나님으로만 축소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뭐요? 사람을 감시하고 착하냐 안 착하냐 요게 그렇게 도덕적으로만 생각했다. 드디어 5절, 이게 멋있는 말입니다. 욥이 한 말 중에 이제 최고로 솔직한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귀로만, 뭐예요?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내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귀로만 들었던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만 들었다. 그러니까 듣고 아는 것을 지식이라 그럽니다. 사람으로부터 배우기만 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르친 하나님을 배우기만 하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철저히 조건적 하나님이죠. 하나님 벌 준대.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렇게 가르치잖아, 부모들이.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부모님들 가정에서 크면 맨날 뭐예요? 그럼 하나님 벌 준대. 그러면 저 천국 못 가, 지옥 간대. 이러고 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이때까지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만 듣고 왔는데 그게 다 틀렸군요. 이제 진짜 하나님을 뭐로? 눈으로 봅니다. 눈으로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눈으로 본다는 말.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까마귀들을 봐라. 사자들을 봐라. 들에 피는 뭐요? 그 풀들을 봐라. 그게 다 하나님이 피를 내. 그러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뭐요?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이 만들고 끝나버렸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은 그 만드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신. 자, 그렇게 되니까 드디어 욥은 이때까지는, 이 순간까지는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봤어요? 자기가 자기를 존경했어요. 이 세상에 내 같은 사람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자, 그래서 이거를 욥이 깨닫고 나니까 그러므로 내가 나를 뭐요? 미워. 참 이제 자기를 보니 뭐요? 미워하고라는 말보다 내가 이제 나를 보니까 가소롭기 짝이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나를 미워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와, 여보 이때까지 자기 잘못한 게 뭐냐 이게 뭐.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배웠잖아요. 여기 31장에서 여보 뭐라 그랬습니까? 지나가는 젊은 처녀 얼굴을 쳐다본 일이 있습니까? 아마 대에게 쳐다보고 싶었던 것 같아. 그렇죠. 막 하나님한테 벌 받을까 봐 도덕적으로 그러면 안 돼. 쳐다보지 마. 그다음에 뭐 또 뭐라 그랬습니까? 그 혼자 된 이웃에 살고 있는 이쁜 과부의 창문 틈으로 들여다본 일이 있습니까? 왜 욥이 그런 말 했을까? 들여다보고 싶었으니까 그 말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일이 없으면 그 말 할까요? 옵니다. 자, 자기가 정말 웃겼다. 가소롭다. 그러니까 자기는 티끌과 재 속에서란 말은 뭐예요? 이 말이 중요한 말인데. 결국 나는 티끌과 재밖에 안 되는 존재군요. 이 티끌과 재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인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낫다고 큰 소리 뻥뻥 치고 하나님을 그렇게 꾸짖어 드렸으니 저는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회개라는 게 이 욥의 회개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최고의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무선적 회개가 아니요. 네? 도덕적 회개가 아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어? 우린 자꾸 회개라 그러면 도덕적으로 회개합니다. 네. 도덕적 회개가 아니고 와 하나 자기가 하나님을 잘못 본 것을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무조건적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욥은 이때까지 무선적, 조건적, 도덕적 하나님으로만 생각했던 그거를 회개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깨닫고 보니까 내가 무슨 조금 나쁜 짓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벌주실 분이 뭐예요?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여러분,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사자가 짐승을 잡아서 먹다가, 힘센 사자가 와서, 약한 사자들 먹는 거를 뺏어서 갔다. 그럼 그 비도덕적 아니오, 그거? 그럼 하나님이 그런 사자 벌 줘야 되겠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런 하나님을 너무너무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세상적으로 뭐 시켜놨어? 축소시켜. 그래서 내가 뭘 도덕적으로 잘했네, 뭐, 남의 걸 훔쳤네, 이런 게 아니라, 와,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틀렸습니다. 그거 조건적이다. 이거를 깨달았다. 이것이 진짜 회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이거를 아직도 이해를 못하면 맨날 회개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제가 영숙이를 미용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옥하니 목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제가 미워했거든요. 그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다, 이게. 하나님, 저 벌 주지 마세요. 제 회개하니까. 그러니까 회개 안 하면 벌 주고, 회개하면 벌 안 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하나님의 본질을 내 자신이 왜곡해서 오해하고 있었다. 결국 나는 생명,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몰랐다 이 말입니다. 이제야 드디어 뭐예요? 그 모든 피조물들, 동물, 식물, 새, 물고기 다, 심지어는 박테리아까지 돌보시고 계신, 심지어는 누구까지? 김정은이까지.
참, 그래서, 참, 티끌과 제 속에서 회개합니다. 자, 이래서 위대한 욥이 드디어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옆에서 다 듣고 있는 욥의 친구 세 사람도 어떻게 될까요? 머리를 걱적거리고 있는 거죠. 참, 우리도, 우리나 욥이나 뭐예요? 다 같은 또라이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니꼬운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을 다 사랑으로 품어서 하나님을 올바로 깨닫게 해서 구원하셨다는 얘기가 욥입니다. 근데, 여러분, 욥의 세 친구들, 회개했어요? 욥의 세 친구들 옆에서 다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욥의 반응을 보고, 저 욥을 우리가 그렇게 죄가 있다고 정죄했고, 죄가 있으니까 그런 벌을 받지. 네가 뭐가 잘났냐? 그러고 했던 자기들도 참 뭐요? 가소로웠다. 가소로웠다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행위를, 잘못된 행위를 아무리 회개해봐야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가소로운 죄와 티끌밖에 안 되는 존재인 줄을 모르면 도덕적인 회개, 행위적으로 하는 회개 아무리 해봐야 제자리 걸음밖에 안 된다. 그렇죠? 결국 그거는 계속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욥기를 배워서 여러분이 아 이렇게 참 자기들이 잘났다고 하는 이 또라이 네 명을 하나님이 인내하시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욥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렇죠? 욥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막 욥 실컷 얻어먹고도 이제 엘리후를 통해서 더 이상 욥을 욥이 안 나오도록 단두리를 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드디어 핵심을 찔러주시는 거죠. 크, 사랑으로. 그래서 욥이 욥이 회개할 것도 없는 욥입니다. 무선적으로 하며 도덕적으로 하며 도덕적 회개는 할 게 없었어요. 욥이. 욥이 한 이 회개를 이제는 무슨적 회개라고 부를까요? 네, 영적 회개입니다. 영이 바뀌어버린 거야. 조건적 영으로부터 사망의 영으로부터 생명의 성령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 절만 보고 끝나죠. 로마서 자 영이 바뀌었다 그랬습니다. 이때까지는 욥은 자 욥이 드디어 받은 영이 무슨 영이에요? 생명의 성령입니다. 그렇죠?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을 성령을 받아들였어. 이때까지는 무슨 법 속에 있다가 사망의 법. 사망의 법, 조건적 법 속에서. 자, 로마서 8장을 봅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욥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자기처럼 율법을 잘 지키고 착하게 그리고 정말 착실하게 사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욥처럼 욥과 같은 경험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아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나는 무슨 사람이구나, 예? 비참한 사람이구나를 깨달았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사도 바울도 폼 잡던 욥처럼 폼 잡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그런 참 가소로운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은 이 몸으로는 뭐예요? 몸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단 말이 뭐예요?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몸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단 말이 뭐예요? 이게 상당히 참 심각한 얘기인데, 내 몸은 내 유전자가 어떻게 돼 있어요? 내 생각은 이제 무조건적 사랑하고 사랑을 선택해. 그런데 내 몸은 뭐예요? 조건적으로 유전자가. 그 유전자가 아직은 완전히 변하지 않아서 누가 차를 타고 가다가 누가 내 앞에 끼어들면 뭐예요? 유전자에서 반응이 인식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단이 변질시켜 놓은 내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와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는 내 생각이 부딪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부딪히는 사람. 예. 이때까지는 하나도 부딪히는 거 없었어. 왜? 깨어들면 뭐야? 이 새끼 하는 게 정상이니까. 그게 옳으니까. 이제는, 아, 내가 뭐야? 내 몸이 사망의 몸이구나. 죄로 인하여 변질된 유전자구나. 이 사망의 몸을 누가 구원하겠느냐? 아, 이 말입니다. 아, 그쵸?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그러면서 8장에 들어가면, 그러므로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오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사랑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뭐요 하나님이 정죄하시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조건적 사랑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뭐예요?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습니다. 드디어 내 마음은 해방됐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그래도 내 유전자는 아직도 뭐예요? 조건적으로 변질된 채로. 그래서 내가 내 몸도 뉴 스타트로 생명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이 변했으니 그렇죠. 내 생각 속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왔으니 이제 내 유전자도 그렇게 점점 변하여 갈 것이다. 아, 그래서 욥이 사도 바울이 드디어 뭐를 하게 됐습니까? 새로운 출발, 뉴 스타트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시겠죠?